안녕하세요. 진블로그 채널입니다. 얼마 전에 OTT 공유하기 좋은 플랫폼인 겜스고 서비스를 리뷰를 했었습니다. OTT에서 가장 유명한 게 넷플릭스일 텐데요. 넷플릭스를 최고 화질로 시청을 하면서 약 3,000원? 4,000원? 이 정도에 즐길 수 있는 방법이었죠. 요즘 넷플릭스의 금액이 약 한 17,000원? 그 정도까지 상승을 하게 되면서 혼자 이 많은 요금을 내고 시청하시는 분들 거의 없어졌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 더더욱 OTT를 공유하는 서비스를 찾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자, 그러면 오늘 제가 왜 겜쓰고 2탄을 준비를 했을까요? 국내에서 엄청 핫해진 OTT가 등장을 했는데 그 서비스도 겜쓰고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입니다. 바로 디즈니 플러스입니다. 이 영상을 다 보신 후에 그냥 겜쓰고로 가입을 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얻으면서 가입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. 일단은 OTT라는 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겠죠. 사람 A가 결제를 하고 추가로 3명의 지인이 붙어서 결제 금액을 N빵하는 방식입니다. 디즈니 플러스가 프로필마다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다 보니까 내 시청 목록이 더럽혀지거나 그런 일은 없겠죠. 그런데 단순히 이렇게 나누기만 한다면 누군가 그 N빵했던 돈을 안 내거나 서로 사이가 틀어졌거나 했을 때 계정 공유하기가 매우 애매해지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. 그래서 이를 해결하고자 겜쓰고라는 서비스가 등장을 하게 된 거죠. 계정을 공유받으면서 서로가 누군지 전혀 알 필요 없고 알지도 못하고 돈도 내가 시청하고 있는 한 개의 프로필에 관한 그 금액만 지불을 하면 되다 보니까 훨씬 저렴하고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만약 누가 비밀번호를 바꾸게 된다면 겜쓰고 측에서 비밀번호를 자동으로 변경해줄 수 있도록 그 겜쓰고 사이트에 아예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계정 주인한테 아쉬운 소리 할 필요도 없는 거죠. 거기에다가 디즈니 플러스는 가격도 저렴합니다. 월 약 2.75달러로 3,000원 정도? 네, 그 정도면 즐길 수 있는 거예요. 이걸 개인으로 혼자 내려면 한 달에 이게 9,900원인가? 아마 그럴 거예요. 그렇다면 겜쓰고 서비스 불편하지 않나요? 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얼마 전에 리뷰했을 때 겜쓰고 회원이 몇 명이냐고 했냐면 11만 명이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최근에 얼마나 회원이 늘었나 보니까 16만 명의 회원들이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. 주문수는 83만 건. 후덜덜덜덜. 어정쩡한 서비스나 막 아는 지인들끼리 그렇게 묶어서 사용을 하는 것보다 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게 훨씬 이득 그리고 안정적일 거예요. 제가 이미 디즈니 플러스를 아주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. 겜쓰고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로그인을 한 다음에 프로필을 보게 되면 계정 사용 시작, 만료 시간 확인이 가능하고 계정 이메일 알 수 있고 비밀번호 알 수 있고 어떤 프로필을 사용하고 있는지 세팅할 수 있고 연장이 필요하면 바로 연장하고 고객센터에도 연락이 가능하다 보니까 사람들이랑 말 섞을 필요 없이 클릭 한 방으로 된다는 게 너무나도 편리했습니다. 아마 이렇게 잘 되어 있는 서비스 주변에 찾아봐도 아마 없을 거예요. 제가 막 다른 서비스들 경험해보고 막 사용을 해보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런 뭐 비밀번호를 바꾼다 아니면 뭔가 문의를 해야 된다 그러면 항상 사람이 개입을 해가지고 막 계정 주인이랑 엮어서 뭔가 하고 이럴 수밖에 없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은 OTT를 즐기고 싶다 하시면 겜쓰고에 그냥 가입을 해서 원하는 거 선택을 하고 혜택 받고 네, 즐기면 되는 거예요. 제가 영상 아래 소개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. 이 프로모션 링크를 통해 가입을 할 경우 넷플릭스 5% 할인, 디즈니 플러스 2% 할인 네, 이렇게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. 주의할 점은 프로모션 적용은 한 계정에 한 번만 적용이 되거든요. 이 부분 인지하셔서 잘 가입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? 맞다. 할인뿐만 아니라 특히나 이제 저를 통해서 이렇게 가입을 하시잖아요. 그러면 아까 말했던 할인 받고 플러스 3일을 더 주어집니다. 그러니까 이건 정말 개이득입니다. 가입하실 때 꼭꼭 참고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여기까지 넷플릭스, 디즈니 플러스 등 OTT를 가장 저렴하게, 가장 좋게 혜택받을 수 있는 꿀팁 영상이었습니다.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밑에 댓글 남겨주세요.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